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 훅 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보죠. 청와대 대변인 지낸 김우겸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에 의총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규탄 성명까지 내는 등 문 대통령 메시지만큼이나 민주당도 강도 높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규탄 성명도 냈고 또 자유발언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지속을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이렇게 강한 워딩으로 유감을 표시한 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네. 대통령이 어떤 점 때문에 격노를 하셨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부적절했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가 한 말 중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시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내셨습니까? 네. 전체 검찰을 지휘하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이 되어서 지휘를 했다. 범죄를 지휘를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이건 뭐 이 범죄에 대한 자백, 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만일 자기를 빼돌리고 부하검사들이 했다. 그렇다면 이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요. 예. 뭐 어느 쪽이 되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말 자체가 문재인 정부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그 강력한 분노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자 야당 후보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대통령 모시고 참모들이 좀 편안한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반주도 오고 가는 편안한 자리였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이제 다음 대선, 그러니까 지금 치르고 있는 이번 선거죠. 다음 대선에서 대선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좀 느슨한 자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딱 그 술잔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면서 정색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내가 분명히 밝혀둔다. 다음 선거에서 내 역할은 없다. 여기 계신 분들 행여 오해하지 말 오해할까 봐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정도로까지 그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도발한 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그냥 식물인간으로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니까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는 답답하다. 무능해 그런 보인다. 얘기가 있었죠. 예. 네, 이런 무능해 보인다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문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법률이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만일 그런 언급이 있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예.
그런 전반 네. 예, 말씀하신 거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지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과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네. 청와대에서 어제 밝혔죠.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문제를 키우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다.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응을 했던데 아 이건 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조롱에 가까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뭐 선거 전략이나 선거 공학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실수했다 혹은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도 그 분석엔 동의하시는지요?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차원을 달리해서 그냥 순수하게 선거 공학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의 맞당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아하. 그 그늘에 가려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미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싸움판이 자꾸 과거에 머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인 어떤 비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반대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측면을 이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어느 게 더 유리한 측면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종교단체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 선거를 돕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 이것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서 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마침 홍준표 의원이 경선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인의 SNS에 쓰기도 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건 윤 후보가 스스로 인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신천지 이만희 씨 총회장이죠. 이만희 교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 총회장 구속 수사하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인데 대통령 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그걸 따랐다는 게 세계일보 보도인데 이 두 예. 가지를 연결을 해보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신천지와 어떤 연결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강하게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최근 김건희 씨 관련한 무속 논란도 따로 취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씨 사주와 점을 여러 차례 봐줬다. 그 060 전화로. 그분하고도 네네.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네.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 방에 있는 식구들이 두 명이 가서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결혼 당시 윤석열 검사 윤석열과 결혼할 때 이 무속인에게 검사 윤석열이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겠느냐 하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일 그럴 정도가 아니면 난 결혼 안 한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정도가 돼야 결혼할 생각이 있고 그렇게까지 올라가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전 참 이 말을 보고 놀랐는데, 아니, 앞으로 그러면 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큰 영향을, 얼마나 큰 도움을 받으려고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 그 김혜경 씨 문제도 좀 여쭤보죠. 사과를 김혜경 씨가 서면으로 한번 또 공개적 자리에서 한번 뭐 이재명 후보는 세 차례 걸쳐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보자가 또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쟁이 된다고 하면 뭐 지지율이나 이런 데 영향이 없을까요? 네, 좀 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저희들은 설을 지나면서 일정한 새로운 국면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뭐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관련 수사나 또 감사를 지금 받겠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예. 윤여준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와 이 후보가 결합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또 러브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후보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막판 단일화 변수가 떠오를 것 같은데 과거에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만 화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재명 안철수도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안철수 후보를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양쪽이 다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어느 한쪽 편 손을 들어줄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지난 12년 동안 보여왔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도 있고 그 말을 번복하기에는 뒤집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최종 목표는 100권인데 지금 일정하게 타협을 하는 게 그리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고 지난 대선처럼 뭐 다자구도로 갈 것이다. 이게 의원님 생각이시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 8시부터 2차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첫 토론에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그 일각에서는 그 적폐수사 논란, 정치보복에 대한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략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좀 투트랙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는 TV 토론은 뭐 수능으로 비교하자면 좀 변별력이 없는 물수능에 가까웠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예. 그렇게 된 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금 이미지가 너무 좀 강하게 부각이 돼 있어서 훨씬 더 점잖게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격할 포인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대신 또 이재명 후보의 장점인 정책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여준 그 실행 능력 이런 걸 부각시키는 데도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우경 의원이었습니다.